예, 여러분 반가워요. 래핑맨입니다. 자, 페퍼포츠 바로 이어서 예, 레스큐입니다. 레스큐. 페퍼포츠 씨가 이 아머, 예, 아이언맨 같은 아머를 입고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자 보시죠. 예, 똑같이 로봇 춤 춘다. 로봇 춤. 자, 이거는 사람이 추는 게 아니라 이 아머에 입력이 돼 있나 봐요. 춤이 똑같아. 자, 레스큐. 자, 이 버지니아 포츠 호건에 대해서는 지난 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갑옷의 공식 명칭은 아이언맨 아머 마크 1616 1616이고요. 보통은 레스큐 아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레스큐라고 부르지만 지금 이 버전이 2고요. 갑옷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자비스, 예, 그 아이언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자비스에서 최근에 페퍼, 또 다른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페퍼로 교체가 됐다. 예, 그렇게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수 있는 정보는 이게 다예요. 자, 대기 액션은 보셨죠? 예, 거의 똑같아. 아이언맨하고 움직이는 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공격하면은 예, 그래서 별사탄 같은 게 쫓아나오는 그런 충격파가 나가죠. 자, 여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미적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예쁘죠? 별사탄 같죠? 별사탄. 뻥, 뿅, 뻥.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사는 양손에서 굉장히 빠르네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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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공격이 되고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주먹질, 예. 주먹질이 가능하고요. 자, 원거리 공격은 라곤이 몇 개 되나 볼까요? 다섯, 보통 다섯 개죠? 어, 다섯 개죠? 보자. 어, 다섯 개야. 아. 다섯 개 되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날 수 있죠. 예. 뭐 능력은 거의 뭐 약간 이제 그래픽적으로 달라지기만 하고. 오우, 오랜만 하니까 어지럽다. 자, 오, 야, 이것도. 자, 역시 아이언맨 여자친구라 공을 많이 들였죠. 이런 식의 그래픽까지 나오는 캐릭터가 별로 없었는데. 자, 이렇게 됐고요. 자, 특수 능력 K키는 이제 레이저가 나가죠. 레이저도 끝에서 별사탕이 만들어져. 자, 저희까지는 너무 닿긴 닿는데 약한가봐. 별사탕, 별사탕. 점프. 자, 이런 캐릭터죠. 뭐 아이언맨하고 똑같습니다. 예. 아, 똑같진 않구나. 아이언맨은 이게 미사일 같은 게 나가는데 이것도 폭발하는 속성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아마도 은색 브릭을 네, 깨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그걸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았어. 한번 좀 납시다. 저거 오랜만에 해보자. 제일 어려워했던 거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었죠? 날아가. 자, 필요할 때는 터보를 써줄 필요도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경로를 확 이탈해가지고. 자, 이런 데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는 좀 시간을 벌어주고. 많은 것 같지만, 예.
여기서 예. 자 시간 좀 벌었으니까요. 예. 여기서 확 꺾인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 고생 많이 했잖아. 자 아직까지는 이제 8 자 여기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벌었으니까. 아이 왜 부딪혀. 7초 5초 오. 자 저기 위에 기둥에 부딪히면 안 돼요. 야 뛰지마. 역시나 어렵네요. 예. 어 됐죠 됐죠. 예. 야 역시 야 그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 이게 클래스가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예. 한번 100%까지 달성하고 나니까 야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군요. 예. 자 그래요. 예. 뭐 우리가 워낙 많이 봐왔던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고 기네스 펠트로에 대한 그냥 떠다니는 얘기는 지난 편에서 한참 했고요. 오랜만에 뉴욕실 돌아다니면서 예. 자 도심으로 가보자. 자 얼마나 이제 도심 속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지. 어 여기가 타임스퀘어 광장이죠? 야 이거 재밌죠? 이런 것도 재밌어. 오 엄청 좁아. 우와와와 우. 야 잘하죠 이제. 예. 도심을 이렇게 저공으로. 여기는 90도로 꺾긴 어려우니까 좋습니다. 예, 아주 즐겁네요. 예, 이렇게만 돌아다녀도 어 내가 쏜 것보다 더 빨리는 못 가. 이상하다. 내가 훨씬 빨라 보이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아, 저 쫓아가보자. 자, 여기서 이 게임에서 이런 캐릭터하고 제일 빠른 탈 것이죠? 엄청 빨라, 저거. 아, 여기서 멈췄다. 짠, 탔어, 예. 그래요. 이것도 이제 탈 것 소개할 때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찍은데? 자 좋습니다. 예. 레스큐. 예.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캐릭터네요. 자 그러면은 계속 날아가면서 예. 마무리하기로 하죠.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또 다음 캐릭터 소개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